상생상극을 배울 거예요. 세상에는 생도 있고 극도 있다. 그럼 요거를 한 방에 이해하는 그림이 있어. 이거를 한 방에 이해하는 그림이 있어요. 참고로 그 그림은 네이버에 상생상극 도표 딱 해가지고 치면 나와. 예, 그러면 프린터 해가지고 공부할 때 공부방 앞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책 앞에 딱 붙여놔. 그거는 왜냐하면 초보 입문할 때는 그걸 맨날 봐야 돼요. 그래야 빨리 늘어. 여러분 사주 딱 보면 멍하잖아.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러면 사주 딱 보면 뭔가 탁탁 보이려면 이거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상생상극을 알지 못하면 십성도 안 나오고 여기서 모든 게 나와요. 자 일단 한번 자. 그러니까 이게 오각형이야. 별이야, 별. 이렇게 별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상생상극, 여기 이제, 이제 오행이라고 해요. 오행의 상생상극. 여기가 화다. 여기가 토다. 금이다. 수, 목이에요. 원래는, 자, 화다, 이거 화. 여기가 수. 그죠? 수가 화를 받으면 목이 생긴다고 했죠? 이게 화가 수를 보면 기운이 내려간다고 했죠? 그죠? 이걸 동서남북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동, 서, 남, 북. 이걸 동그라미 그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토가 있다고 했죠? 이걸 중앙이라고 하지. 응. 오케이? 그러면 요거야, 요거. 요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수가 목으로 이렇게 향하죠? 화를 봤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을 한다고. 목은 화로 이렇게 생을 합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화는 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을 해. 오케이? 그 다음에 토는 금을 생해. 금은 수를 이렇게 생해. 그러니까 원래는 생의 원리는 이렇게 가요. 이걸 주역에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생을 논하려면 원래 본 그림은 요렇게 갑니다. 음양에서 사방이 나왔잖아. 근데 네 개의 개념에서 중앙의 개념으로 그린 게 이게 오리지널, 이게 맞는 그림이단 말이야. 근데 요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요것을 쫙 펴본 거야. 요 선을 이렇게 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죠? 요걸 중앙에 거를 이렇게 펴봤잖아. 어,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폈느냐? 극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극을.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그걸 표현하기가 한 번에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요걸 탁 올려가지고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릴 수가 있다. 근데 요게 원판이다 이런 건지. 그러면 이 그림은 상생상극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그림이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활용하는 게 많아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많다고. 이거 자꾸 헷갈리거든. 처음에 안 외워지면. 그럼 맨날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항상 이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 이렇게.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왜 생하는지는 이제 공부할 거예요. 어떻든 이 그림을 일단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자, 쓰면 어떻게 돼요? 수부터 시작하면. 수생목이죠. 네. 그 다음에 목생 하죠. 그 다음에 화생 토. 그 다음에 토생 금. 금생수.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수생목은 어떤 거고 이걸 이제 처음에 배울 때 물은 나무를 생하고 나무는 태양을 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우리가. 그죠? 그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단식으로 그렇게 본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해 보면 그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확장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생목은 이제 이 생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워낙에 무궁무진해, 이 생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이 딱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모습을 딱 봤을 때 저건 수생목이다. 저건 금생수다. 아니면 금극목이다. 이런 걸로 알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봐가지고 만약에, 저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이제 봄 돼가지고 뭔가 새싹이 싹 돋잖아요. 예? 그건 여기서 무슨 현상이야? 수생목 목생화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연결하면 안 돼. 왜냐하면 화가 와가지고 기온이 올라갔잖아. 기온이 올라가니까 나무가 그 화를 보면서 물을 빨아들인단 말이야. 그 물을 빨아들이는 게 수생목이야. 그래서 수생목에서 목생화 하니까 목이 보여버리는 거야, 우리 눈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현상을 자꾸 이렇게 겹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극도 배울 겁니다, 이제. 이거는 몇 개 안 돼. 사실은. 이게 다 10개거든? 그 요거를 이제 항상 또 기억해야 되고, 요거를 또 이제 기억을 하게 되면 이제 십성이 이제 생기는 거야. 이제 강의를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요게 다섯 가지가 생겨버려.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수생목은 뭐야? 우리가 별명을 한번 해보자고. 뭐라고 표현을 할까? 여러분, 수생목을 뭐라고 표현할까? 원래는 수생목 끈다는 거는 배우는 거야. 수생목은 배움입니다. 배움. 준비하는 거야. 이해돼요? 공부 같은 거야, 이게. 수생목이. 아는 거야, 아는 거.
뭘 인상을 써. 이게 이 논리가 원래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을목을 나무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걸 인간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목을 생각하는 수가 이게 인성이야, 인성. 오케이? 그 목에서 뭔가 이제 화를 보면 움직일 거 아니야? 그게 식상이에요. 움직여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잖아요? 그게 토야. 그게 재성이야. 결과를 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이런 명예를 얻거나 뭐 이런 가치를 얻는 게 그게 금이에요. 그게 관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생극재화가 이 십성으로도 다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수생목은 요 수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이게 인성이잖아. 인성은 공부잖아요. 배움이잖아. 응. 그리고 준비도 되는 거야. 뭔가 흡수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흡수, 목, 나무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듯이. 그걸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은, 목생화는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건 흡수. 이 흡수의 개념이 어떤가?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배우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게 목생화라고. 아, 저 수생목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사주에 수생목이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겠지. 수용을 잘하는 사람이겠지. 공부 좀 한 사람이겠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수생목만 되면 돼, 안 돼? 화가 있어야 땡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한 논리냐고. 사주에 수생목만 돼 있어. 공부 안 합니다. 화가 떠야 한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수생목 되는데 이게 수운을 지나는 거야. 대운을. 수생목인데 수대운을 지나.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근데 영원히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뭔 얘기냐면 대운에서 겨울을 지나면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세운에서 올해 내년 지금 진사오음이 이래 되잖아. 이럴 때는 또 반짝 공부한다니까. 이런 게 운이에요. 별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이치만 알면 도사형님 내는 거요. 빼도박도 못하는 거거든. 그거 정말 신기한 거거든. 생전 안 하던 인간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혼다니까. 그게 이해되죠? 이런 이치로 보는 거야. 거시기를, 사주를. 목생화는 뭐냐, 이거, 목생화는. 목생화는 뭐냐, 실행이거든, 실행. 목생화, 움직인 거잖아. 목이 움직이는 거잖아. 빨아들여서, 목. 목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인데, 그 본질은 뭐냐 하면 목은 살아있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나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에? 빨리 얘기해 봐.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는 거야. 나무하고 돌하고 어느 게 더 잘 움직여? 그 봐, 확 비교가 되잖아. 살아있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 변화. 나무를 어린 새싹, 어린이들, 젊은 애로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이 하나에 머무르면 안 돼요. 금은 안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움직여요, 금도. 항상 세상에 고정된 건 없어. 불? 불도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양이 어떤 거냐면 목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다 불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번지는 거야. 발산이라고 하거든. 쫙 펼쳐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꽃망울이가 쫙 올라가다가 쫙 펼쳐지듯이 불꽃놀이 할 때 쫙 올라가다 쫙 펼쳐지잖아. 그럼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모습이 목의 모습이고 쫙 펼쳐지는 모습이 화의 모습이란 말이야,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떨 때 써먹느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사주에 화가 있으면 그렇게 펼치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요. 우리가 박다라고 하죠. 박다. 밝은 게 그래 펼쳐지는 모습이야.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계속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숙달이 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처음에는 낯설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너무 쉬워버리면 단순해져 버리고 너무 어려우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든 목생화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수생목은 책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건데 목생화를 가진 사람은 궁금하면 찾아가. 직접 확인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본능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사주 자기 사주 궁금해가지고 사주 보려고 하는데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갈 수도 있잖아. 그럼 목생화 가진 사람은 찾아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 실행해 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는 사람이겠지. 해보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있잖아. 그 목생화가 아니야. 목생화는 항상 해봐야 돼. 근데 지금 봐봐. 이런 거 설명하면서 내 사주에 목생화가 되는데 아, 나는 그런 거 아닌데 하는 거는 다른 쪽에 요인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내 사주를 봐도 늦지 않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 사주가 아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듯 말 듯한 게 여기 있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소설을 써야지 그냥 하나만 가지고 그냥 내 거 딱 해도 아 아닌데 어 긴가 또 아닌데 이러면 이제 대가리 아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대로만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어 이건 실행력이 일단은 있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실행령이다. 내가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낮에는 그게 잘 먹히잖아. 근데 밤 되면 움직여? 그것도 운이란 말이야. 대운이. 그죠? 목생화가 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비 와봐. 움직여지나? 그런 요인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비 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기가? 답답하겠죠? 이렇게 보는 거야. 운을 해석하는 게. 자, 이건 이제, 자, 이거 흡수단 말이야. 요 개념을 잘 보시라, 요 개념. 요것도 맨날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나. 요것도 이제 나중에 다, 이게 내 외장한테 다 들어있어, 강의가. 찾아보면 돼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뭔가 이거 생각을 한 거야. 생각을 해가지고 실행을 한 거야. 뭔가 배워가지고 만약 음식을 만든다고 치면 이거는 배우는 거야. 요거는 직접 요리해 보는 거야. 요거는 뭐냐 하면 해보면서 경험한 거야. 여러 번 경험하는 거라고. 숙달. 여러분, 화생토 된 사람은 어떤 사람? 한 번 하고 끝내지 않은 사람. 한번 해본 거 또 한 번 해본 사람.
틀리겠죠. 한 번은 사람하고 여러 번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화생토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오행만 따지는 거야. 십성은 일간의 성향, 그거에 따라 다 틀리잖아. 목인 사람이 있고, 일간이. 토인 사람이 있고, 금인 사람도 있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 또 십성이 나오잖아요. 그걸 매칭하는 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부터 하나씩 알아야 그걸 매칭할 수가 있어. 여러분. 재밌다니까, 따라서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뭐야, 그러면? 자, 배워서 실행한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경험하면 그 다음은 토생금이단 말이야. 뭐 하겠어요, 이 경험하면? 프로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 골프 치는 것도 아마추어고 프로고는 틀립니다. 그죠? 얘네들 이건 프로. 이거는 아마추어야. 숙달 됐는데, 그거를 가치화 시킨 거거든. 그 기술을. 이해돼요? 그러니까 토생금은, 사주에 토생금이 있는 사람은 뭘 배우잖아. 그러면 그걸 돈으로 만들 생각을 하는 거야. 뭔가 이익이 되는 거, 뭔가 가치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가치. 가치 창출이지. 아,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숙련이다 하면. 가치 형성? 이거는 이제 가치 추구거든, 추구. 요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토생금은 수생목해서 나무가 목생화해서 자라서 이게 열매가 열린 거야. 여기까지는 열매, 그냥 열매로서의 그 가치가 아닌 거지. 여기 열매가 열렸잖아. 열매 열리면 어떤 거냐 하면 열매 속에 씨가 있죠. 그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골프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프로가 됐다 하면 제자를 양성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리학으로 쳐도 내가 이 공부까지 하는 거는 여기까지인 거고 이제 요 단계 되면 가르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이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를 따먹었다 이거야. 그럼 그 열매 씨 가지고 다시 또 농사 지어야 되겠죠? 그게 금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생금은 그런 금을 형성시키는 거지. 그러면 사주에 토생금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야? 기록해 두는 사람이야. 뭔가 배워서 내가 내 그 노하우가 있잖아. 그럼 그 책 쓰는 사람도 되겠죠? 남겨놔야 되잖아. 그러면 그 책을 어떻게 해? 토생금은 책을 썼다 이거야. 금생수는? 유통하는 거야. 열매를 만든 거야. 이거는 열매를 유통하는 거라고, 이게. 씨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 열매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보관해가지고, 보관이라는 게 그거요. 금생수요. 내가 명료 공부를 막 뭐 산전에서 막 했다 이거야. 그럼 금생수는 뭐냐면 그 공부한 거를 기록해가지고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저장해 놓는 거야. 컴퓨터에. 내 거를. 동영상 찍은 거, 저장한 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강의해보면 없어져버리잖아. 근데 기록을 남긴 거잖아요. 그 금생수라고. 토생금도 돼요. 예, 남긴 거잖아. 어, 이걸 찍었다. 토생금. 근데 찍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금생수. 세상의 이치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뭐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분야에 숙달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이제 노력하니까 그 노하우를 이제 안 거야. 그러면 이 노하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주에 여기까지 있으면 그 노하우에서 끝난 거야. 근데 요 금이 딱 있잖아. 그러면 그 노하우를 담아놓을 생각을 한다고. 모아놓을 생각을 한다고. 이거 놔두면 나중에 돈 될 것이다. 이런 거지? 근데 금생수는 그걸 놓으면서 어디다 팔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인생 그 사람의 일대기로 보면, 자, 여기까지, 여기는 내가 경험, 실행하고 경험해가지고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요 패턴이 뭐냐면, 요 금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어, 그냥 선수 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 생활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말주변이 이게. 어, 그 왜 저 돈 벌면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요거예요. 그죠? 자기 가치를 알린 거잖아. 그죠? 어. 그런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 돼. 이게 한 방에 싹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주에 뭐 이게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이게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보고, 아, 얘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얘 인생을 살아서, 아, 남들한테 관성적인 어떤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게 별로 상관없고 그냥 혼자 그냥 자기 기술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다못해 뭘 만들어서, 야, 이거 저디 가서 팔면 돈 되는데, 금생수의 기운이야. 그런 거 없으면 그런 생각 못 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생수가 여기 없으신 분. 없어? 근데 이제 그 운에서는 그게 그 거의 대부분 이걸 다 가지게 돼, 운에서는. 대운이든 뭐든. 근데 그것도 만약에 없는데 그런 대운마저 안 오잖아. 그럼 그런 생각 못 해. 그걸 잘 한번. 그러면서 나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이때는 무슨 생각을 했었고, 무슨 사고방식이 있었고, 내가 뭔가 변할 때 그 시점이 어떤 뭐 금생수가 됐든 뭐 토생금이 됐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행위를 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어,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 그 행복한 거야. 정말 그런 도구가 하나씩 내가 배우면서 하나씩 내 인생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그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 그 요거를 뭐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딱 그 어떤 말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요걸 다른 의미로 다 한번 해보자. 자,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게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걸 써먹은 거야. 그럼 이거 학생이다. 그럼 직장인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2단계는 뭐냐면 신입사원. 그러면 처음에 직장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있으면 진급할 거 아니야. 그 요게 뭐냐면 한 과장급 때. 요게 한 대리급. 신입사원하고 대리급. 그거마다 조금 그거 틀리겠지만, 요거 한 과장 정도 된단 말이야, 여기가.
왜? 과장이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금을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야. 과장은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에 하는 일을 그 밑에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지. 부장 되면 어떻게 돼? 그걸 한단 말이야. 이게 부장급인 거야. 그러니까 부장급은 프로인 거야. 그걸 잘 못하면 잘리는 거야. 프로는 능력만큼 대가를 받잖아요. 그 금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오행으로 금은 가치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응? 시종자. 그렇지. 그게 금이라고. 근데 그 가치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유통하는 사람이. 그게 금생수인 사람들이야. 이해되죠? 어,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윗단계의 그 능력이란 말이야. 금생수는. 그러니까 금생수라는 거는 뭐냐면, 자, 수는 지식, 지혜라고 했잖아, 여러분. 알죠? 어, 세상의 모든 지식 같은 거란 말이야, 수는. 그걸 담아놓은 거야, 금생수는. 저장해놓은 거야. 이해되죠? 그럼 금생, 사주에 금생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저장을 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수생목 된 사람하고 금생수에서 수생목 된 사람하고 틀린 거야. 수생목은 수생목이 만약에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금생수 수생목은 대학원 나온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라. 그러니까 내사주에 그런 거. 근데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아, 나는 금생수가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 또 그렇게 또 보지 말라. 아. 사장이 부러워. 금생수가 사장인 거잖아. 그죠? 근데 힘든 거야, 사장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일만 하고 월급만 받으면 가장 속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 모든 책임자가 돼가지고 맨날 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해.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예요. 웃긴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 사장하면 아 그냥 잘 사는 사람 아니라니까. 어린 학생이 행복한 거요. 맨날 저 일하는 그 시기가 더 행복한 거요. 학생이 여러분 학생이 행복하잖아. 근데 학생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런다니까. 지금 내 이 얘기하는 게 불가에 다 나와 있어. 여러분 불교 공부도 해야 돼. 그래야 진짜 똥인지 오줌인지 알아. 내 삶이라는 게 어떤 거로구나. 이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봐야 여유가 생기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알면 선택받은 사람이지. 정말 그런 거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